흥국 F&B. 자, 매수 가격은 3,400원이고요. 비중은 25%네요. 3,400원에 25%.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네요. 단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 주셨네요. 흥국 F&B. 자, 이 기업도 최근에 보면 거래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. 거래량이 100만 1000만 원. 거래 대금이 10억.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는 차 있는 기업이고. 왜냐면 이 3000원대 가격. 거래 대금 맞겠죠? 100만 1000만 원. 아니군요. 거래 대금도 지금 좀 부족하네요. 이 회사가. 거래 대금도 살짝 부족하고요. 실적이 좋다는데 올라가지 않는다. 이익률은 괜찮고. 이 회사,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도일 것 같아요. 관심도.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 인기가 없다는 거죠.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매수를 해줄 텐데, 이 회사는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해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관심들이 들어오게 되고, 이게 거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국 F&B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 안 오른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좋은 거에 비해서 좀 못 오르네요라는 게 맞는 거겠죠. 그래서 거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이 회사는 조만간 좀 기다려 보시면 3,400원 매수 가격이죠. 거기서는 반등 시에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은 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3,400원 오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회사의 주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거래. 거래가 좀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회복은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잘 빠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